안녕하세요, 심쿡입니다. 네, 오늘은 길거리에 포장마차 같은데 그 닭꼬치 팔잖아요. 파랑 닭이랑 하나씩 끼워져서 그 위에 치즈까지 막 올라간 그 닭꼬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닭꼬치에 들어갈 닭 순살을 잘라주세요. 닭고기에 소금 살짝하고 후추 약간? 굳이 안 해도 돼요. 이따가 어차피 소스 또 입힐 거니까. 파는 닭의 크기에 맞춰서 비슷비슷하게 통으로 썰어주세요. 파랑 닭을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끼워주셔야 돼요. 꼬치 두 개를 완성했습니다. 파는 좀 작은 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이게 파가 너무 큰 것 같아서 한 겹씩 벗겼어요. 양념장은 다진 마늘, 설탕, 물, 간장을 넣어주시고요. 방금 만들어준 소스를 넣고 이제 얘가 약간 찐득찐득 걸쭉해질 때까지 졸여줄 거예요. 걸쭉하게 거품이 막 올라오면 이제 다 된 거예요. 와,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총 두 개잖아요. 하나는 소금구이하고 하나는 데리야끼 할 건데, 소금구이에는 소금하고 후추를 뿌려주실 거예요. 건질게요. 와우, 맛있겠다. 여기다가 파. 오호! 뒤집어서 다른 쪽에다도, 이때 불은 최대한 약불 솔직히 꺼주셔도 돼요. 다른 한쪽 면에다도 쫙 발라주시고, 소금구이 닭꼬치하고 데리야끼 소스 닭꼬치를 다 만들었습니다. 고기파 고기파 고기파. 파도 맛있어. 고기보다 파가 더 맛있는데? 뭔가 겉은 짭조름하고 속은 달아.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보다는 데리야끼 소스 이게 더 맛있습니다. 길거리에서 하나에 3-4천원 이렇게 팔더라고요. 너무 비싼데 한 번씩 집에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돈 주고 아깝게 사먹지 말고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. 심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. 안녕.